Do you want K-pop merch and Korean snacks in aesthetic packaging? Let me introduce you to Foodbop. Foodbop is a seasonal K-pop subscription mystery box filled with specially curated K-pop merchandise and Korean snack. Currently, they have four groups you can choose from: Twice, EXO, Blackpink, BTS. Each box can contain photo cards, posters, daily items, plushies, apparel, accessories, Korean snacks, and more. Use my code SAGARMI for 5%. Link in the description box below.슈가, 요즘 나를 가장 웃게 해주는 사람은? 진영. 오. 진영이 진짜 요즘 많이 많이 웃겨요. 형이 뭔가 좀 강박관념이 있는지 되게 분위기를 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나 봐요. 나도 있어. 그런 분위기가 좋잖아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셋. 야, 나 지금. 와. 딸로 나갔다 저번에. 어, 이거 다. 아니 눈 없어, 눈 코 어, 없다 없다 코 없다니까 막 이런 게 있다니까. 조그맣게 난 거 코 없고. 야,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아, 네. 아니 근데 형 근데 괜찮은 게 봐요. 이게 얘는 눈 안 보이지. 친구가 칭찬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저는 다 이야기하거든요. 형 이게 별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그러면 칭찬할 만한 거 있어요? 멤버들 이거 칭찬해. 이거는 이 친구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런 거. 어,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재밌게 했는데요? 안 해봤을 것 같아. 진영부터 이렇게. 그래, 야 나부터 해보자. 진영부터. 마음에 없는 소리 할 것 같아. 진은 스피드하겠다. 진영은 잘생겼다 빼고. 진영은 조용해요. 조용. 약간 칭찬. 야, 굉장한 칭찬인데요 이게. 어, 저는 조용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아. 저한테는 굉장히. 서! 야, 우리 진영은 진짜 열심히 했어. 진영은 아, 통과. 통과. 형, 이걸 겠어요 형. 형 미쳤어요? 형 미쳤어요? 즐거운 팬싸인의 타코야키 여기요. 지금까지 팀은 타코야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어 타코야키. 진영이 에이 야 아 진이 최근에 아, 연습하고 있는 기타거든. 너무 쉽잖아. 어 잠깐만 저 서로 보기 없어요. 아, 이거 모르면 야, 이거 진짜 이거 풀 때 보시면 안 돼요. 아, 맞히잖아. 그쵸? 아, 풀도 아니 알고 있는데. 아.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본인이 모르신 것 같은데? 알고 있죠. 자 기타곡이죠 기타곡. 네. 자 아, 왜냐하면 저한테 얼마 전에 진영이 밴드 해볼 생각 없냐고 나한테 건의를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보답하는 걸 보시기 바랄게요. 하나 둘 셋 하 우와 그렇지. 오! 야 보이냐고. 야 심지어 한글이었었어. 심지어 대박이다. 이게 바로 아, 이게 텔레파시야 이 신을 불어라 보란 말이야. 어 제가 슈가가 가장 최근에 인터넷에서 아니 못 맞춰. 오늘 어려운데. 너는 그거 구매했지 그거. 자 서로 보기 없습니다. 야, 그거 알지 꿈신데요. 뭔지 알지. 네. 벌써 끝났어. 야 이거면 진짜 이거는 맞출 수밖에 없다 진짜 이거. 자 이거 틀리면 아 이게 틀리면 좀 서운할 것 같아. 자 진영이 잠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근데 형 봤잖아요. 방 안에서 진과 슈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몇 분일까? 제가 보기 몇 초 아닐까요?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몇 초인데. 아니 몇 분? 평균을 분도 안 넘어갈 것 같아. 평균을 내본 적이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야, 형, 나는 믿습니다. 네, 나 믿어. 그 다 똑같이 써주세요. 할 거라고 믿어. 자, 하나, 둘, 셋, 들으세요. 우와 노래 제목 같네요. 진영 3초. 형, 3만 적지 그랬어요. 3만 적어놓으면 내가 어떻게 좀 눈이야. 아. 진짜 신나다. 아, 내가 한글을 잘못 알았네. 네, 지금 진영한테 전화 왔는데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받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마지막 진영 통화를 통화로 끝냅시다, 우리. 네, 형! 네, 형! 네. 왜 평소에 하는 윤기증이 뭐예요? 윤기증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윙스 앨범 나오는 그날 했던 이제 라이브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 윙스 컴백 라이브요? 네네. 그때 왜 기억이 남냐면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이 동시 접촉을 하셔가지고 맞아. 근데 잠시... 서버가 마비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막 시작을 했는데 진영이 막 엄청 허우적 됐었죠. 네. 진행을. MC 실수했죠. 네. 진영 MC 다시 기억났어. 하고 싶어요? 아 저요 저 그날 이후로 생방송에 대한 네. 트라우마가 우울증이. 생겨서 그때 생방송을 네. 잘 못합니다 진행을. 네. 진영이 요즘 예능으로 요즘 핫하잖아요. 아까 대세잖아요. 아, 네, 브이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카운트다운 방탄뉴스 앵커 진입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연이 되었는데 너무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내일 바빠? 바쁘지! 이들한테 이제 선물을 준다 생각하고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받아갈게. 오케이, 알았지, 오케이. 너 말을. 아, 네. 투! 추억을 만들러 갈 사람 모집! 석진이 형이. 잘생긴 석진이와 함께! 거기 잠시만. 자전거 가방으로 한번 볼게. 할 거예요. 네, 이거 자전거 가방으로 써요, 형. 자전거 가방. 되게 기쁜데?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아, 여기 이렇게 형이 여태 썼던 문화를 되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핑크 우리스 제 거냐고요? 아니, 제 거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예요? BTS 굿즈인데? 택도 안 된 거 보니까 멤버 누군가가 여기서 V앱을 하고 입었던 거 그런 거 아닐까요? 몰라요. 진영 거 같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왔을 때도 있었어. 윤기야 협력하자. 저 눈 감고 키우고 서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나 네 옆에 서 있을게. 걱정하지 마. 진영 우리 딱 뭔 말인 줄 알죠? 스페하게 해가지고 가자. 형, 딱 우리 예능용 립처 할 필요 없어요. 뭔지 알죠? 대박이다. 약간 나만 그런가? 약간 두통이랑 숨 좀 차지 않아요? 숨을 차. 진영 지금 기절했어요. 뭐라고? 진영 지금 기절했대. 고산병 조심하래. 진영이 가자 그러면 그냥 그래 가시죠 이렇게 하는데 못 잡아도 뭐 진영이 좋아하니까. 네. 이거 진영 빨리 깨워봐봐. 이거 봐야 돼. 진영! 네. 이거 봐봐, 앞에. 아, 멋있다. 지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더 들어오세요. 우리 1분 되면 시작할게요. 아직 안 돼. 저 사람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생일입니다. 21명 지금 연락 46명 지금 투어가 있나봐요. 사람들이 잘 접수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고 친구들이 생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생일 파티를 하려고 뒤에 밝혔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지금 안 들어오면 학사모예요. 그게 학교가 아니었어 봐. 그래. 기억만 났다니까. 그래.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준 학교라고 할 수 있지. 와, 이거 졸업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네요. 그래. 어떻게 계산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 아닌가. 그래. 아, 여러분 어쨌든 진영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영 졸업해요. 그러게. 시간 진짜 빨라. 아니, 정국이 졸업식에 멤버 다 왔는데 여기 내 졸업식에 왜 3명밖에 안 왔어? 내가 불러 갈게. 그래. 오늘 축하합니다, 형. 네, 형. 아, 오늘 진영 안녕! 안녕! 축하해요, 진영! 형, 축하해요! 안녕! 난 진영 노래 제일 좋아해. 진영 노래 좋죠? 진영 한 소절?
그냥 지금 끝 색깔은 진영 머리 색깔은 비슷해. 아닌데? 많은데? 아닌데? 없는데? 아닌데? 이제 몇 달 뒤면 28인데.